김국진 전 부인 이윤성 이혼 사유 안타까워. 김국진 이혼 이유. 다들 아시다시피 90년대 후반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던 김국진은 2002년 탤런트 이윤성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결혼했지만 2년 만에 파경을 맞아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었죠. 그 후 오랜 기간 슬럼프를 겪은 김국진은 방송 출연도 안 하면서 프로골퍼에 도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개그나 방송, 골프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나날들이라며 본인도 후회한다고 고백하죠. 그렇다면 김국진과 전처 이윤성과 이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평소에도 밖에 잘 안 나갈 정도로 김국진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결혼에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은 것이죠. 아무래도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었나 봅니다. 이후 이윤성 또한 과거 방송에 나와 이혼했을 당시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국진 전 부인 이윤성은 자녀가 잘 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혼을 겪었을 당시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에게도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도 말하죠. 그 당시에는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 헤어졌다고 털어놓죠. 이윤성은 마지막에 오갈 곳이 없는 상황에 처하자 엄마에게 가게 되더랍니다. 이혼 직전 부모님과의 사이 또한 좋아졌는데 부부 사이의 일은 둘만 아는 것이라며 사람이 막다른 곳에 몰릴 때에는 아무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결국 부모 곁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고 말하죠. 또 엄마의 품이 제일 포근하고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네요. 김국진과 이윤성 두 사람이 헤어진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국진 이윤성 이혼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 성격 차이가 꽤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윤성은 둘 다 연예인이라 매니저가 챙겨주는 생활을 해왔다면서 받을 줄만 알고 챙겨주는 것은 모른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니 사람들 앞에서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이를 따지자 김국진은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김국진 전 부인은 또 여러 커플들 모임 자리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왔던 한 남자가 자기 부인 빵이 타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접시 위로 가져와 탄 부분을 몸에 안 좋으니 제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국진은 그런 것을 신경 하나 안 쓰고 그냥 먹어 비교돼서 화난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김국진 역시 지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결혼 이후 비록 농담으로 한 말이라도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는 말을 하면 가슴이 아팠다고 하네요. 비교를 당하다 보니 아내와 외출해 같이 길을 걸어도 왠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열등감도 생겼다고 합니다. 아내도 매사에 분명한 성격이라 그런 태도를 못 견뎌 했으며 거기에 김국진은 부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언짢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남자와 비교하는 것 때문이겠죠. 이윤성과 김국진 자녀 아이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임신을 하긴 했지만 유산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윤성은 재혼해서
방송에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국진 재산 및 위자료. 두 사람은 총 1년 6개월이라는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별거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기간은 10개월 정도에 불과하죠. 위자료를 보면 함께 살았던 서울 은봉동 아파트를 부인에게 넘겨줍니다. 당시 가격이 4억 원대였는데 이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며 5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90년대 CF를 수없이 찍고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그의 재산은 엄청났습니다. 본인도 많이 벌었다고 인정했죠. 그러나 남의 부탁을 잘 거절 못하는 성격이라 모아놓은 재산은 별로 없다고 고백합니다. 골프 의류 사업도 했지만 망하고 말았다고 하네요.